벤텀급 토너먼트 8강전 2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.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벤텀급에서는 진짜 사기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고, 예. 그런데도 뭐 키만 큰 게 아니라 골격 자체가 엄청 큽니다. 주먹 크기가 상당하더라고요. 정식으로 챔피언은 아니지만 그 선수를 이겨버렸고, 그리고 뭐 로드 FC에서는 당연히 또 벤텀급, 패더급 챔피언까지 할 정도로 두 마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오늘도 달려서 입장했던 김수철 선수입니다. 킥복싱 베이스 프로 MMA 전적 8승 3패 극강의 타격 러시안 MFP 벤텀급 랭킹 1위 MFP 소속 러시안 알렉시 벤텀급에서 180cm 상당히 큰 키와 말도 안 되게 긴 리치. 원주에 강원도에 대한민국에 아시아의 자존심 김수철! 아시아 최강 김수철 선수입니다. 굉장히 리치가 길거든요. 지금 윤대표 선수가 허리를 주의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캅킥으로 인사를 알립니다. 김수철 태클 시도 오른손 훅 주고받습니다. 이제 저렇게 짧은 거리에서도 굉장히 넘어뜨립니다. 목을 감싸집니다. 김수철 선수는 빠꾸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. 후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후진이 없습니다. 목을 잡고 니킥을. 자, 그러자 바로 다운으로 태클로 맞대응하고 있는 인덴코. 지금 저기서 계속 지금 길로틴 그립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. 저게 또 김수철 선수가 잘하는 거기도 합니다. 예. 저한테는 수입을 굉장히 잘합니다. 오히려 초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작하자마자 불꽃이 튀었던 두 선수입니다. 목적 가만 놓고 있는 김수철 들어올립니다. 인덴코. 네, 지금 한상위 포지션. 네. 탭을 칩니다. 와, 할 말이 없습니다. 김수철 선수는 쎕니다. 벤텀급 글로벌 토너먼트 8강전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. 1라운드 55초 길루틴 초크로 55초 레드코너 아, 대한민국 로드 FC 원주 김수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1분도 안 걸렸습니다. 김수철 선수가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.